안녕하세요,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르노 삼성 XM3 차량이 입고되었는데요.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 위에 입고되었습니다. 차량의 하부도 한번 보여드리고 탈거 전 모습, 그 다음 탈거 후 모습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요. 시공 과정 영상을 한번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부를 보시면은 각종 커버류, 방열판으로 지금 하부가 상당히 잘 보호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한번 가까이 한번 보실까요? 각종 하부의 방열판이라든지 이런 커버류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커버류들은 저희가 전부 다 이제 탈거를 할 건데요. 탈거하는 모습을 한번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탈거할 수 있는 부품을 모두 탈거를 했습니다. 자, 여기 가까이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전처리 작업으로 진행되는 게 이런 오염물질이죠. 여기 위에도 보시면은 지금 각종 오염물질이 묻어 있습니다. 자, 앞쪽도 보시면은 하부 커버가 있지만은 커버를 탈거하고 나니까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오염물질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모두 알코올 세척으로 깨끗이 청소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오염물질 때문에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쪽을 자세히 보시면은 용접 부위예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용접 부위. 이런 용접 부위는 저희가 시공 전에 모두 녹 환원제를 적용해드릴 거고요. 이 차도 마찬가지로 리어, 그 다음에 앞에 프론트랑 리어 부분들을 보시면은 용접 부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위들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요 환원제를 적용을 해드릴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전처리 작업으로 하부 각종 오염물질 세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환원제까지 적용을 해드릴 거예요. 네, XM3 전처리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시공 전에 서비스로 적용해드리는 게 녹 환원제 작업이죠. 녹 환원제를 저희가 모두 용접 부위는 이렇게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그 리어 부분이죠. 리어 부분들 보시면은 이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긴 용접 부위예요, 용접 부위. 이런 용접 부위들 전부 다 빠짐없이 녹 환원제 적용해드렸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부분들은 잘려있는 단면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녹 부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마저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녹 환원제를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시공하면 안 되는 곳, 되는 곳 정확히 구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마스킹 및 커버링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이런 볼트류들은 저희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추후에 정비해야 될 때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꼼꼼하게 마스킹이 진행된 모습입니다. 저희가 서비스로 들어가는 거, 전처리 작업 중에서 서비스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녹 환원제 적용, 그리고 앞엔다 격벽, 방음 풋매트 서비스를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엔다 벽벽에는 방음 풋매트가 들어가요. 이거는 전차종 모두 서비스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앞엔다 벽벽 방음 풋매트와 펜다 방음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하부는 어떤가요? 지금 XM3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굉장히 하부가 잘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영상을 보셨다시피 하부에 커버류도 굉장히 많고 또 지금 가까이 한번 보실게요. 전체적으로 보여주셔도 되는데 실러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앞부분도 그렇고 뒤쪽을 보시면은 솔직히 실러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찾기가 더 힘들어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실러 부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은 약간 안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들 안 되어 있지만 되어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지금 휀다도 보시면은 휀다 안쪽도 실러가 안 돼 있는 데가 없어요. 다 돼 있습니다. 보통 저희 국산차들 보면은 이제 중형차 기준이죠. 중형차 기준을 보면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씩 드문드문 있는데 이 차는 안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가격 대비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부 커버류, 그리고 실러 보강,
뭐 제가 이 차를 뭐 주행해보진 않았지만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건 잘 몰라요. 사실 저는 차 잘못이기 때문에 그런 건 모르지만은 제가 언더코팅을 하면서 봤던 하부 중에서는 가격 대비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이 진행될 거고요. 보시면은 저희가 전처리 작업으로 용접 부위들은 모두 녹화환제를 적용해드렸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건조 시간이 필요해요. 건조가 완료되면은 그때 이제 세라믹 언더코팅이 시공되고 시공된 모습을 다시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르노 XM3 시공이 완료된 하부 모습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스틸부에 모두 시공을 도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공을 하기 전에 보호했던 그 볼트류들은 전부 알루미늄으로 코팅 처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폴 안쪽 사이사이에 이노왁스를 빠짐없이 서비스로 시공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하부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주세요. 하부를 보시면은 회색 계열로 지금 이렇게 하부를 딱 만졌을 때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연마칼슘이나 하부 각종 오염 물질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공해야 될 곳과 시공하지 말아야 될 곳 정확히 구분지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정비하는 과정에서 문제될 것도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언더코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너왁스까지 모두 시공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장착을 이제 해야 돼요. 장착하고 나서 또 하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르노 XM3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탈거했던 그 커버류들은 전부 다 다시 재장착을 해드렸고요. 뭐 볼트가 뭐 빠지거나 빼먹고 이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백 대, 수천 대 시공을 해봄으로써 저희가 각종 탈거했던 부품들은 그 위치에다 그 볼트를 갖다 놓고 정확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쪽으로 오시면은 저희가 다 커버류들을 다 장착을 했지만 이런 엣지 부분들은 지금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커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꼼꼼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쪽 바깥쪽으로 보시면은 이쪽 바깥쪽도 마찬가지죠. 녹이 발생되지 않게 완벽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눈이 오고 나서 저희 브리즈 코리아 프로샵에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눈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눈이 오고 나면은 또 연마칼슘이 묻을 거고 그러면 또 하부에 또 녹이 걱정이 되실 텐데요. 그 전에 눈이 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하부 코팅을 시공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브리즈 코리아 전국에 16개의 매장이 있고요. 1688-2526으로 전화하셔서 가까운 지역의 번호를 누르신 다음에 원하시는 날짜에 시공과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XM3, 르노 XM3 차량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이 모두 완료되었고요. 이제 손님께 안전하게 이제 인도해드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저희 브리즈 코리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